뷰티 공룡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2분기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. 두 회사의 해외 매출 가운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50% 안팎인 만큼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요 도심에 봉쇄령을 내리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. 사업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양산은 북미 등 중국의 해외 지역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관련 이야기 체크해 보시죠. 네,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전일 실적을 발표했죠. 화장품 투톱이라고 불리는 이 두 기업이 발표한 건데 사실 실적 어닝쇼크라고 불리면 네, 하죠. 네. 네, 그렇죠. 뭐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. 뭐 일단 중국 관련된 뭐 매출이 줄 것이다라는 뭐 예상은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8,53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 대비 24%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. 했고요. 영업이익도 993억으로 35%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. 매출은 이제 21% 감소한 이제 1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 분야가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그 아픈 그 측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,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중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이제 봉쇄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특히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2분기 그러니까 중국 내 화장품 매출이 상당 부분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이제 현지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유축이 된 그런 측면도 있고요. 뭐 특히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따이쿵이 국내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을 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. 이런 이제 구입이 상당 부분 줄면서 면세점 매출도 상당 부분 약해졌다라는 게 매출을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뭐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의 급등도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특히 화장품의 이제 주 이제 원료라고 불리는 이제 크리셀린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당 2000년도에는 1290원을 했었는데요. 이번 1분기에는 3793원으로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만큼 영업이익 측면에서 줄은 거는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뭐 영업이익에 뭐 부진할 수밖에 없는 악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역시나 뭐 직격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중국 시장 내 한국에 대한 화장품 인식 자체도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렇습니다.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 소비재 관련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화장품 관련 제품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근데 과거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 갖고 있는 중국 내 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. 같습니다. 뭐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의 이제 소비 패턴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중저가 화장품도 많이 썼지만 고급 화장품으로도 많이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고급 화장품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뭐 글로벌 대형 이제 화장품 회사의 제품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뭐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뭐 프랑스 제품의 화장품 판매량이 상당 부분 좀 증가하고 있고요. 일본의 고급 화장품 뭐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판매 점유율 자체가 뭐 변동 없이 1위를 쭉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와 더불어 또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 K뷰티가 이제 C뷰티, 이제 차이나 뷰티에 상당 부분 이제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과거에는 뭐 국내 그 중저가 특히 색조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 내에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뭐 최근에 중국 화장품 회사들의 품질 자체가 국내 화장품의 중저가 화장품의 그 제품의 수준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. 여기에 중국의 이제 중국의 이제 젊은 세대라고 불리는 이제 허우 세대 같은 경우는 또 애국주의 이제 그런 이제 열풍까지 같이 뭐 맞물리면서 뭐 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품질이면 중국 제품을 쓰겠다라는 뭐 그런 이제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과거와 다르게 국내 뷰티 관련된 특히 화장품 관련된 회사들의 중국 내 경쟁률이 예전만은 못하다라는 것. 이제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중국 소비재 하면 화장품을 맨 먼저 떠올리게 되시는데 아마 이런 인식, 투자자 인식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
네, 그렇군요.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행보를 이어가다 보니까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는 뭐 북미 쪽으로 사업 영역에 대한 눈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북미 시장 상황은 조금 어떻습니까? 네. 북미 시장은 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이제 한국 그 화장품이 진출을 많이 안 했었죠. 아, 네,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진출을 하면서 성장세는 좀 높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뭐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뭐 라네지나 그다음에 설화수 같은 경우에 북미 매출이 이제 66% 증가하는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.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매출 규모가 크질 않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조금만 증가를 해도 증가율 자체는 좀 높게 나온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올 4월에 이제 미국의 이제 더크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. 그 외에 몇 개의 이제 미국 화장품 회사들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북미 시장에서 좀 만회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와 더불어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온라인 관련된 판매 채널도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커머스 채널을 지금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이커머스 채널을 를 통한 이제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네.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측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다만 현재와 같이 이제 중국 비중이 뭐 50%를 넘는 상황에서 뭐 중국 매출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 화장품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게요.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둘 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주가 행보가 너무나도 다르고요. 메리츠증권에서 오히려 LG생활건강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. 또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하향 조정했거든요. 네. 같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다른 리포트가 나오는데 네. 네. 이제 좀 어떻게 보시나요? 아, 네. 네. 일단 뭐 리포트 자체야 그 이제 판매 지역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느냐라는 네. 거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LG 생활과가 조금 좋게 왔다라는 건 이제 미국 내기에 이제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네. 관련된 미국 매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최근 주가가 이제 원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 네. 급락에 따른 저가 이제 반발 매수가 이제 유비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일단 중국 관련된 매출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좀 줄어드는 폭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단 투자하실 때는 조금 유의를 해서 아마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아마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닝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LG성황건강 현재 구간 6%가 넘는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에서 관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.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함께 확인해봤습니다. 로그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